중국 이런 선물 금지. 만약에 중국에서 성의를 표시하거나 마음을 전할 때 이런 선물을 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에서 이런 선물하지 마라. 먼저 쫑 선물 금지. 중국어로 벽시계가 쫑이죠. 유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어로 시계를 선물하다는 송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발음이 장례를 치르다라는 뜻의 송쫑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장례식을 치른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벽시계를 선물하는 건 너 죽어 혹은 네가 하고 있는 사업 다 망해버려 라는 아이고,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어서 두 번째 금지 선물. 딸랑딸랑 종입니다. 종도 그렇구나. 종을 선물하다. 역시 송쫑. 아 그렇죠. 예. 그 한예로 중국의 코미디 액션 영화 쿵푸 허슬을 보면 이런 중국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쫑. 아니, 발음에 따라서 금지하는 것도 많고 금기하는 것도 많고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네. 숫자 8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그 발음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절대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선물 바로 거북입니다. 거북이? 야, 거북이는 십장수행의 일종이고 장수의 의미니까 송쫑 이거는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아하.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거북이와 자라를 통칭해서 왕빠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8가지 도리를 잇다라는 뜻의 망팔과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왕빠. 그죠? 아, 그러네요. 그죠? 왕빠. 그죠? 맞죠? 그러네. 만약에 중국인에게 거북이 같다 혹은 얘 이 거북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이 강아지 삐삐야!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북이 모양 거북이 그림이 그려진 물건 모두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 할지라도 선물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 배우는 오지 마시오! 1996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인으로 출연 청순하면서도 오묘한 분위기로 한국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 클레어 데인즈 기억하시죠? 아, 기억하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기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클레어 데인즈는 그 인기에 힘입어 2년 뒤인 1998년에 영화 브록다운 팰리스의 주연으로 발탁됐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태국 여행 중에 마약 밀매 혐의로 방콕에 수감된 미국인에 대한 스토리였는데요. 영화 소재상 마약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태국이 아닌 비슷한 분위기의 동남아시아, 필리핀 마닐라에서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왜? 필리핀에서 촬영을 마친 클레어 데인즈는 영화 개봉 당시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을 두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 동네마다 바퀴벌레 냄새가 났어요. 아, 그리고 팔하고 다리, 심지어 눈도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볼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 뭐예요. 아니, 저런 얘기를 왜 했어? 아니, 좀 당황스럽네. 정말 저 말을 했고요. 저는 참고로 마닐라를 한번 가봤지만 저 사람이 말한 그런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왜 그렇지? 아, 말심하게 했네, 저 친구. 실제로 이 인터뷰가 미국이 CBS 뉴스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큰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클레어 데인스는 저는 마닐라라는 지역을 언급한 거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왜 저런? 라면서 이 모든 일이 오해라고 밝혔는데요. 받아들일 리가 없는 말이죠. 저 해명이 더 나쁘지 않나요? 저는 서울 욕한 거지 한국 사람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랑 뭐가 달라? 불을 내놓고 자기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클레어 데인즈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영원히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요. 더불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그녀가 출연하고 있는 모든 영화를 영구 상영 금지 그리고 필리핀 영구 입국 금지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정확히는 함부로 키스하지 마라. 이렇게 키스 금지를 명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입니다. 아, 진짜요? 두바이에 거주 중이던 영국 남자 아이먼 나자피는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주 메이라비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려던 그때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진짜? 체포!
어디 입을 놀려? 자, 이렇게 식사만 했을 뿐인데 감옥이라니. 영국인 아이먼 나자피와 그의 여사친을 신고한 건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던 한 여성. 어? 정말 망측해. 와, 이건 대낮에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키스라니. 다 감옥에 넣어주세요. 어머머. 이걸로 감옥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시죠?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머머머. 자, 두바이 당국은 신고 즉시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두 사람을 체포했고요. 여권을 압수. 그 밖에 1개월의 실형과 국외 추방 명령과 함께 1,000디람,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의 벌금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키스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를. 그러게. 사실 뭐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위험한 겁니다. 두바이로 신혼여행 가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거 봐주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황당하다. 네. 아니, 두바이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두바이의 문란한 정서를 조장한다는 문제로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퐁, 키스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엔 적반시 벌금,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뭐 크게 틀고 춤추는 행위, 이런 것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네. 키스 금지를 외치는 또 한 곳. 또 네. 있어요. 바로 영국입니다. 아, 영국이요? 영국이요? 진짜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키스 금지법이 생긴 건 아니고요. 키스 금지 스팟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체셔주에 위치한 워링턴 뱅크 키역인데요. 때는 2009년 2월 17일. 이곳 워링턴 뱅크 키역에 듣도 보도 못한 키스 금지 표지판이 떡하니 들어서게 됩니다. 이 역은 당시 리모델링 중인 기차역이었는데요. 철도회사 측에선 가뜩이나 남은 공사 때문에 어수선한데 작별의 키스를 나누느라 커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지하철역을 더 혼잡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설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을 본 시민들은 아니, 내 입으로 키스도 못하냐? 라며 노발대발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요. 자, 그러자 이 표지판을 제안했던 워링턴의 상공회의 소장 콜린 다니엘스는 그냥 웃자고 한 일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수습에 나섰고요. 결국 키스 금지 표지판은 두 주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새 표지판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뭐예요? 키스 미 퀵 표지판이 생긴 거. 아하, 그거 참. 함부로 섹시하지 마라. 캄보디아에서 방송과 영화계를 종횡무진하며 주가를 쭉쭉 올리던 25살의 여배우 데니 콴. 자, 보시는 것처럼 데니 콴은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섹시미로 SNS에서도 인기 폭발. 그녀를 팔로우하는 사람만 무려 30만 명이었다는데요.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이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겨우겨우 끌어모은 숫자인데 굉장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지난 2017년 4월 그녀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데니 콴을 더 이상 영화며 TV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였죠. 아, 왜요? 뭐 무슨 일 있었나요? 무리를 그러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데니 콴은 공인으로서 옷을 마음대로 입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데니 콴에게 무려 1년간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송 출연을 정지시켜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국가의 문화 및 전통 보존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한 예술인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내리게 된 거라는데요. 그런데! 정말 억울해요. 방송에서 야하게 입은 적도 없고요. 아니, 그 배드신을 찍은 적도 없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억울하긴 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된 건 데니 콴의 일상복. SNS 등에서 너무나도 내추럴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캄보디아인들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말 황당한 처벌이네요. 라면서 정부의 처벌을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섹시한 옷 금지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요. 네. 데니 콴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더 폭발해서 아. 30만 명이었던 데니 콴의 SNS 팔로우 수가 전 기자님보다 훨씬 더 많은 50만 명으로 확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근황을 알리고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 오히려 본의 아니게 노이즈 마케팅이 됐네. 원치 않은 결과를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정부에서는.
꿈많은 학창시절 누구나 금기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죠. 우리 기자님들도 뭐 중고등학생 때 금지에 대한 추억담 하나씩 있으시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두발, 네. 뭐 옷, 교복. 네. 교복 많죠. 너무 컬러풀한 패딩은 못 입겠었어요. 아, 맞아. 그 시절에 남학생들은 무조건 스포츠형 머리, 여학생들은 귀밑 3cm처럼 두발 규제가 엄격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일본에서는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금지 규정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뭘까요? 염색이겠죠, 뭐 염색. 저도 비슷해요. 약간 그 왜 까맣게 태워가지고 왜 희게 얼굴 칠하는 그런 갸루. 갸루샹. 갸루냐 염색이냐. 틀렸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자, 그 정도면은 황당하지까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해요. 아니 뭐지? 자, 2017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황당한 금지령을 내립니다. 바로 포니테일 머리 묶기 금지예요. 네? 저 머리, 우리 수지 머리요. 아니 왜요? 저게 왜 안 되는 거죠? 저 안 돼요. 귀엽구만. 아니 공부하거나 운동할 때 급해서 네. 묶는 거잖아요. 다음에요. 아,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내가 묶고 써? 아니, 순간 빙의가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맞죠? 이 어이없는 금지령이 외부에 알려진 건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잭쟁이 이용자가 우리 중학교에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됐다라는 글을 적으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이 글은 무려 2만 4천 번 이상 공유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금지 사유도 황당무계합니다. 포니테일 머리를 하면 목덜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남학생들을 시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거는 뭐 당황스러워. 목덜미가 보여서 목덜미를 가려주세요라는 당황스러워. 2013년 일부 젊은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포니테일 머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내놨고요. 일본의 학부모 협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포니테일 금지령을 허가, 결국 실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금지령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내가 졸업한 학교도 포니테일 금지였어요. 난 모든 학교가 포니테일 금지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포니테일 금지령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일본의 온라인 매체 N일간지에서 해당 중학교의 사실 확인을 문의했고요. 교칙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규칙이 암암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를 계기로 속옷 색깔 제한, 프릴 달린 속옷 금지, 양말 접어 신기 혹은 반대로 양말 접어 신지 않기 등 도대체 이게 왜 금지인 거야 하는 황당무계한 규칙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 교육계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논의 중인 것이죠. 그걸 왜 논의하고 있어? 자, 한편 영국에 이 규칙 때문에 대반란을 일으킨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서 내 사이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푹푹 찌는 여름날 긴 바지 교복을 입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싶은 이 노래. 그런데 이런 심정에는 국경이 없나 보다 싶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엑시터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30여 명의 남학생이 이것을 입고 등교해 화제가 됐습니다. 치마. 반바지인가요? 자, 보신 것처럼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간 겁니다. 이 소년들이 치마를 입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름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자 학교 측에 반바지를 입고 등교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반바지는 교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반바지 착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학생들은 교복 치마로 응수한 것이죠. 왜냐면 치마를 입지 마라라는 건 없거든요. 아, 치마는 아니지. 여자 교복이 있었겠죠. 치마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복의 규정 안에 치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입은 거예요. 네. 말 되네요. 그렇죠. 자, 소년들은 이 작은 반란을 위해서 같은 반 여자친구나 여동생에게 교복 치마를 빌려 입었는데요. 여기서 귀여운 사실은 몇몇 소년들이 치마를 입기 위해서 다리털까지 밀었다는 것이죠. 보기 안 좋으니까요. 징그럽잖아요? 네. 싹싹 밀었어요. 아, 진짜? 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어른들이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교복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면서 치마 등교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 귀여운 시위가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자 결국 학교 측은 이틀 만에
방복을 선언했고요. 점점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맞춰서 내년부터 반바지도 교복에 포함합니다. 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는 구독 불가, 금지된 동화책. 그림만 봤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요. 우리 아이가 그림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면서 쓰러졌어요. 라는 독자평을 가진 무시무시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1969년 출판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이 책은요, 일명 트라우마 그림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동화책입니다. 거미 나리와 개구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동화책일 뿐이지만 문제는 이 책의 내용과 작화가 동화책으로 보기엔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화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순화해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사냥꾼 거미에게 잡아먹힌 개구리가 거미의 심장을 씹어먹는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든지 하는 잔인한 묘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림이 좀 그로테스크하네요. 당시 이 책을 읽던 어린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발매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요. 재고는 전부 회수되기 이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저자인 마스타니 미오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국제 안드레센 상까지 수상한 일본의 국민 동화작가라는 것이죠. 야, 아니 그 정도라면은 명성도 있고 유명한데 굳이 왜 저런 걸 썼죠? 사실요, 이 작품은 아프리카 민속문화를 취재하던 마스타니 작가가 아프리카의 민화를 번역한 뒤 강렬한 색채에 작화를 더해서 완성한 아동용 동화책인데요.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거칠고 야성적인 색감과 묘사가 가히 걸작이라 부를 만하다 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기! 크로스! 크로스! 덴마크의 한 주민센터. 딸을 출산한 석주 닐슨. 우리 딸아이의 이름 명왕성처럼 반짝이라고 플루토로 등록해주세요. No, no, no. Never! Get out! 덴마크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분리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매우 엄격한 장명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즉,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금지!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야 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으로 승인된 여자 이름 목록은 약 2만 개, 남자 이름은 약 1,700개가 있고요. 많이 겹치겠네. 자, 이 리스트는 관공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명소는 장사가 안 되겠군요. 그렇죠. 아니, 2만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능력이니까 장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뭘 골라주는 뭘 골라야 되죠. 근데 목록에 없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러면 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자, 그것도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교회에서 부모가 정한 아기의 이름을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제2차로 정부 기관의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에 엄격한 나라, 덴마크만 있느냐? 제 전문이죠. 독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선 장명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이의 성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름을 못 짓는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나 제품명 같은 특이한 이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불합격된 사례 중에 매티라는 이름은 성별을 알 수 없어서 또 양배추를 의미하는 코울도 식물의 이름이다라고 다 등록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와.